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한 피가 필요한 곳에 득대게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간단하게나마 제 신체 건강을 체크하면서 좀 더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헌혈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 팔에서 저희 빨간 피가 힘차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 스승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께 헌혈에 대한 법문 말씀 듣고 싶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헌혈을 하면 제 피가 좋은 기운으로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헌혈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헌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미 헌혈하신 분들은 제 법문을 듣고 후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한두 번 경험으로써 헌혈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봉사정신으로 이타 덕행 정신으로 한두 번 헌혈을 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헌혈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면 내 인체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다시 생성은 되더라도 많이 이 헌혈을 하게 되면 인체 기 에너지가 자칫하면 그 무리수가 오게 되며 득되지 않는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근데 아주 건강 체질인 경우에는 헌혈을 많이 하더라도 금방금방 회복하고 금방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건강 체질인 경우.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헌혈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나이 먹어서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나이 들어서 부정적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해본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번, 20번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염려가 있다. 단 어떤 경우에 괜찮을 수 있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건강 체질, 특별하게 피가 잘 만들어지는 체질, 특별한 체질은 또 많이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만 명에 한 10명, 만 명에 1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 한 명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으로써 헌혈하는 건 말리지 않지만 지나치게 하는 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느님이 나에게 적당량의 피를 주고 이 육신을 주고 잘 쓰게 준 것은 네가 이 육신을 가지고 득되게 바르게 살고 잘 쓰라고 준 것이지 이 피를 빼가지고 누구 주라고 이 육신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빼서 좋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피를 보존해서 득되게 빛나게 많은 사람을 이롭게 써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홍익적으로 이타 덕행적으로 만인을 이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피 빼가지고 도우려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에너지를 충만하게 많이 많이 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인체 피를 빼서 남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기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만 건강하고 내가 특별하게 득되게 할 게 없어. 그러면 피를 빼서 많이 보시해도 괜찮다. 왜? 그 사람은 그걸로라도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뜻있게 살고
공익적으로 살고 만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렇다면 함부로 헌혈해서 에너지를 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법문을 보고 헌혈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저분은 헌혈도 못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혈을 해야 되는데 헌혈을 못하게 저렇게 유튜브 강연을 하는 게 아닌가, 법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 범부 중생으로 그냥 밥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피를 빼서 홍익적으로 어려운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렇게 득대기 내 피를 잘 쓰는 것도 크게 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나치게 많이 헌혈하는 걸 조심하라 했냐면 특별한 건강 체질인 경우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나치게 어떤 영심으로 헌혈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나이 들어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 헌혈 자체가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막말로 헌혈하는 게 좋다, 우리 국민들 헌혈 많이 하십시오,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유튜브를 찍고 법문을 했다고 합시다. 이래도 이건 지탄받고 욕먹을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봉사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고 후유증이 나타날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분 강의 듣고 저분 법문 듣고 내가 헌혈 많이 했는데 내 건강이 이 모양이 됐다고 하면서 분명히 나를 탓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봉사정신으로서 헌혈을 하는 건 좋지만 내 인체 건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영웅심으로 지나치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내지 세 번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많이 할 때는 내 건강을 반드시 검수해보고 점검해보고 모든 걸 생각해보고 결정해야지 습관적으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질문자께서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자처럼 건강하다면 열 번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바른 이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 득대게 사느냐 이런 걸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득대기 인생을 살고 큰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에너지를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헌혈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에너지를 더 득대게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육신만 건강하고 특별한 이념이 없고 내가 특별하게 득대게 할 게 없을 때는 헌혈이라도 해서 공덕을 쌓는 것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반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헌혈은 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홍익적, 공익적 돕는 마음으로 하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면서 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